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도중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먼 길을 가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지는 못하잖아요. 계속 가지는 못하는. 왜 가지 못하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쉬어가죠. 그 쉬어가는 것처럼 이제 윗바사나 수행은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해야 돼요.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자해 수행이고요. 어떤 분들은 자해 수행을 개발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그 행복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해수행 방법을 강의를 할까 합니다. 자, 자해수행은, 자해수행을 하게 되면은, 11가지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잠잘 수 있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잠잘 수 있는 거는 그냥 잠을 자는데, 여러가지 잡다한 생각이나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뒤척이거나 자는 것이 괴롭구나, 잠이 안 와서 힘들거나 이런 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장애 없이 어떠한 방해나 산란한 마음 없이 바로 잠이 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잠 못 이루어 가지고 숱한 날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수행 안 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이랬는데 이제 수행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안 해도 잘 수 있는데, 또 굉장히 잠이란 게 푹 자고 나면은 우리가 그래요. 오장육부들이 같이 좀 쉬거든요. 같이 좀 쉬니까 충전이 잘 돼요. 충전이 잘 되니까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활동하기가 또 좋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좀 잘 늙은 사람이 있고요, 잘 안 늙은 사람이 있고, 피부가 탱탱한 사람이 있고, 피부가 굉장히 연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도 장부의 기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좋은 거겠죠. 자, 그 다음 행복하고 평화롭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때 에너지로 충전됨을 느끼고 언짢음, 나른함, 둔함, 졸림 등이 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일어날 때 거뜬하게 일어나집니까? 그러면은 참 잘 잔 거다, 이러는 거죠. 근데 일어날 때 막 꾸물꾸물꾸물 이러면서 그냥, 옛날에 애들 그렇죠, 어머니가 학교 가라고 애들 한번 깨울라 그러면은 집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막 던지놔버려 가지고 지각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학교 다닐 때 들어간가 하면은 역시 아니죠.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습관인 것 같아요. 막 이제 그럽니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어나라 이거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정신 차려가서 딱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면은 잘 또 일어나요. 딱 그 이제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때 잘 자면은 이제 이런 게 막 못 일어나겠고 괴롭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고 이런 게 줄어든다는 그런 거죠. 자, 좋은 꿈을 꾼다. 성공하여 행복해 하는 좋은 꿈, 이런 거. 그리고 뭐 불길하거나 나쁜 꿈, 그리고 무서운 꿈, 무엇에 쫓기는 꿈, 뭐 그냥 누가 던지는 꿈, 뭐 이렇게 뭐 괴롭고 복잡한 그런 꿈은 잘 안 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해 수행은 틈틈이 이렇게 윗바사나를 하면서 끼어 엮기를 해서 하지만은, 자해 수행만을 했을 때 좋은 꿈을 꾼다, 이건 제가 좋은 꿈을 그다지 경험하진 않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꿈을 잘 안 꿉니다. 꿈이 잘 안 꾸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런 꿈 꿔야지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막 그냥 그 이거는 보장합니다. 나쁜 꿈은 잘 안 꾸진다는 겁니다.
제가 몸이 약하고 정신적으로 내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는 가위에 눌리는 걸 굉장히 많이 꿉니다. 꾸는 건지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염없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건드려주면 깨겠는데 정신은 아련하게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깜짝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가위에 눌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수행을 진하게 좀 하고 난 뒤부터는 한 번도 그런 거 맛을 못 봤습니다. 꽤 오래전에 긴 세월 전에 경험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워낙 진하다 보니까 아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누가 가위에 눌렸다 이러면 그건 이해는 합니다. 안 눌려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눌려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가위에 눌렸다 그러면 저는 수행을 권하고 싶어요. 그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자애를 개발할 때 좋은 생각과 행위로 인해 자애로움과 평화로움으로 인해서 빛이 난다. 그러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맑아지고 눈빛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정신의 창이고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 눈을 보면 굉장히 광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채가 있고 하는 것은 정신이 맑다는 건데 정신은 어떻게 흙의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잘 유통이 되고 그리고 피가 깨끗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피를 돌리는 게 기잖아요. 이게 머리까지 백백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맑죠. 눈이 보면은 우리가 뭘 보잖아요. 그죠? 보면은 요 뒤쪽으로 요 후두 쪽으로 이제 만 뒤쪽에 있는 뇌 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딱 보이면서 이게 뭐 이거는 우리가 생부 시간에 막 배운 거죠. 근데 귀에서 뇌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눈이 우리가 나쁘다 그런 것 같으면은 간의 혈기의 소통이 좀 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눈이 크게 좋은 편은 못 됐었어요. 그냥 원래는 안 좋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거 하면은 1.8, 2.0은 거의 나왔다, 그죠? 그랬는데, 자꾸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 이 작업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합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어느 날은 이거 그만해야지 좀 심신을 좀 쉬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딱 적고 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 만나서 사담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쇼핑하는 것도 이런 거 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 또 펴듭니다. 펴들고 낮에는 막 수행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움직이는 게 많으니까 좀 그렇고요. 뭐 그냥 앉아서 벌컥 열어갔다가 수행한다 이러면서 싹 가는 그런 게 그때는 좀 걸리기도 하고 이래서 낮에는 잘 안 하고 낮에 이렇게 시간 있을 때는 이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피로감이 눈에 와요. 그런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한 2, 3m 넘어가면 그 사람 얼굴이 그냥 십자로 보였거든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대략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있다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건강의 힘들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오장육부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자해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전에 누가 좋아야 됩니까? 예, 자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내가 먹어보고 맛이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권하죠. 내 맛 없으니까 맛있는 건 내 먹고 맛없는 건 네 먹어라. 아주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거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러고 그 좋은 거의 나쁜 거의 개념 이런 것도 없어져 버린다. 자, 다섯 번째, 세상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므로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제 경을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호랑이나 또 짐승, 벌레, 곤충 이런 게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그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설화들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이래 보면 가끔씩 그런 사람 있죠. 뭐 새가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가 막 따라다니니까 괜히 따라다니겠나, 먹을 거 주니까 따라다니겠지 이러는데, 우리가 뭐들 먹을 거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보세요. 오는가 안 오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들이 수행을 했어 이런 것보다는 새로부터 어떻게 이제 새가 그 사람에 대한 위험을 못 느끼겠죠. 요새 도시 비둘기 아시죠? 사람이 가도 이제 날아갈 생각이 안 합니다. 그냥 옆으로 피해줍니다. 피해가지고 피해줬다가 다시 이제 지 볼일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나도 지 해칠 마음 없고, 그 지도 그걸 번연히 아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막 비둘기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되게 사람이 가면 확 도망가는데 얘들은 천천히 걸어서 길 튀어줬다가 가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 또 좀 신기해서 이제 또 구구하고 이제 옥수수 몇 개 이렇게 올려놓으면 막 그냥 개연하게 오고. 여러분들 혹시 기장에 가봤습니까? 저기 기장에 그 송정에 바닷가 가봤습니까? 거기는요 비닐봉다리 들고 다니면 갈매기한테 예 찍힙니다. 이게 그 새우깡을 들고 갔는데요, 갈매기가 그 새우깡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새우 냄새가 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열기도 전에 이 그 봉지 있죠, 그걸 막 확 채가는데, 저거 그거 갖고 봐야 가봐야 열지도 못할 텐데 내가 뜯어줘야지, 그죠? 먹을 텐데. 예, 그래 확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확 날리면 확 먹을 거 있는 거. 사람이 오면은 그 새우깡 봉지 있는가 없는가 막 살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새우깡 하나 사가지고 비둘기 뿌려주면서 그 속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제 격을 없애는 그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화가 자해수행자를 보호한다. 대화는 이제 천상인이 되겠습니다. 그 천상의 대화가 위험으로부터 수행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이건 첫째는 스스로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윗바사나, 지금 여긴 자해수행을 얘기하지만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알아차림이 굉장히 잘 되죠. 그래서 위험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이 강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떠한 독극물, 무기, 불도 자해수행자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내가 자해수행을 하다 보면, 자해수행은 타인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자비관을 보내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것을 접할 기회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 마약이나 막 이런 거, 여기 뭐 무기는 이런 거 전혀 무관한 그런 게 돼버립니다. 자, 얼굴 표정이 매우 사랑스럽다. 자해 수행으로 인해 얼굴이 빛이 나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차분하기 때문에 자, 얼굴 표정이 매우 사랑스럽다. 그냥 이렇게 평온하고 그냥 얼굴에 환하고 막 그냥 표현을 하자면은 뭐 그냥 부처님 얼굴 조금 따라간다고 할까요?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해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 때 수행 대상에 매우 쉽고 편안하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수행의 대상에 집중하려고 애쓸 때 산란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누구 대상을 딱 두고요. 그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이제 자유로워지기를, 그 사람이 이제 그 나쁜 것 괴로움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고 빠져나오기를 뭐 이렇게 하게 보는 거. 그런 거를 보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오로지 그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대상을 이제 사람으로 잡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보시면은 어째 윗바사나 때문에 너무 이제 하다가 보면 지칠 때 이런 걸 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 윗바사나 강의하다 중간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죽을 때 혼란 없이 죽는다. 마치 깊은 잠에 떨어지는 것처럼 매우 평화롭고 고요하게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뭐 죽을 때 욕심을 안 부리면 되겠죠. 다음에 내가 좀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는데, 남은 돈 다 쓰고 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내 애들은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하다가 이래 보면은 그런 욕심들이 탐진치가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그런 게 좀 줄어들겠죠. 완전히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분씩 그 이야기 들으면 그렇죠. 가만 앉아 있다가 스승님 진지 뭐 공양 하셔야지요. 딱 이렇게 이제 공양 시간입니다 하고 있는데 고요하게 앉아 있어서 보면 이제 숨 떨어진 그런 것도 느끼고요. 그래서 그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자해 수행으로부터 자해 수행으로 몰입 집중을 얻은 수행자가 이게 몰입 집중, 건접 집중 막 이런 거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찰나 집중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사마타가 같은 겁니다. 어떤 수행자가 그 상태에서 죽으면 범청계 탄생을 한다. 이게 뭐 예, 그러니까 인간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청계의 세계에 들어간다, 천상세계에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자해 수행자의 일부는 자해를 개발하고 그로부터 깊은 집중을 얻고 집중을 바탕으로 입바사나 수행으로 전환하여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해 수행을 하면서 결국은 입바사나 수행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입바사나 수행을 결국 이제 계속 요 안에 좀 넣어가지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떠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마디 상태에서 죽는다면은 이제 그 범청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죠, 그죠? 욕심을 안 부리면은 결국 이제 속세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요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건데, 수행 전에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 이런 것도 별로 생각 안 했고,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그 생명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뭐 사람으로, 벌레로, 내지는 뭡니까 뭐 곤충으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건 없었는데, 가만 수행하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경전도 읽고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 보니까 무수한 생명들이 있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개미를 보더라도 개미 군단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래서 크게는 엄청난 동물인 코끼리까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혜였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뭘로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다 생명인데.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거 있죠.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해물탕 집에 갑니까? 해물탕 집에 가면은 싱싱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맨 위에다가 예, 낙지 한 마리 살한 걸 갖다가 올려놓고 막 낙지가 좀 도망가려고 발만 내 딱 내밀면 어떻습니까? 이거 참 신랄하죠. 우리가 리얼하게 제가 설명합니다만 발을 딱 내면 불이 올라오니까 쫙 넣습니다. 쫙 넣었는데도 거긴 뜨거워요. 그래서 일로 나갈까 발 몇 개입니까? 뭐 한 여섯 개를 가지고 이쪽 저쪽 막 내봤는데 결국 갈 데는 없어요. 거기서 이거 볼 때 이제 우리는 줄려면은 죽여주세요. 아니면은 주지 말고 죽은 거 다른 애로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때는 낙지보다 산 오징어 덮어갖고 먹습니다만은 그런 걸 볼 때는 야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지도 살려고 나왔고 나도 살려고 나왔고 이러는데 그에 대해서는 막 애착을 가지는 이런 거 그런 것보다는 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그 낙지도 아이고 포기 이러면서 막 난 이제 가는구나 하고 그거 얌전하게 앉아 있으면은 덜 괴로울 텐데 그죠? 이발 저발 꺼냈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막 그냥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을 사람만의 생각이겠지만은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청계 태어나는 것보다는 범청계에서는 또 알아한데려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완전히 타파하시고 그냥 아라한트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자,
자율수행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특정적 자율수행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깊은 집중을 얻기를 원하면 특정적 자율수행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방법에서 이제 첫 번째 이 방법을 쓰면 좋겠다는 거죠. 처음부터 두 번째 그거 수행 어떤 거냐면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광범위해지면서 내가 좀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꼭 이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을 딱 대상으로서 하면은 하게 되면 참 쉬워요. 여러분들 수행 그 윗바사나 수행하고 난 뒤 마지막에 뭐 보냅니까? 자비관 보내죠. 그죠? 자비관을 보낼 때 그 사람 얼굴을 딱 들리면서 자비관 딱 보내면 참 잘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게 자율수행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적 자율수행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근데 처음부터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향해서 행복과 평화를 숙고할 경우에는 마음이 산만해지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잘 집중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만큼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냥 이거 했다가 이거 했나 저거 했다가 저거 했나 막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의 대상 사람을 딱 집어넣고 하면은 이제 좋다는 거죠. 잘 되고. 자, 첫째는 존경할 만하고 훌륭하며 사랑받고 덕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내지는 뭐 문화적으로 자, 이건 누구나 봐도 존경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공감을 한다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는 그런 거죠. 근데 돌아가신 에디슨에 대해서 이렇게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해를 보낼 때 이분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종류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또 쭉 하면서 저기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리고 근심과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 여기 이제 간단하죠 그죠? 여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제 자해 수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존경하고 훌륭하고 사랑받고 덕이 있는 사람이 나의 부친이다 하면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내가 생각한 나의 스승이다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의 주관적인 것에 이제 하죠. 자, 문구에 매달리지 말고 꼭 문구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꼭 이분이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이래야 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개발한 문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구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 좋은 의미이면 된다는 거. 그 사람이 괴로움, 그 자비감 보낼 때 여러분 어떻게 보냅니까? 네가 원하던 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돈이라면 돈을 많이 벌도록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고 그 사람 어쨌든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을 없애고 자,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하고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죠? 그하고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의 의미가 있다면 좋다. 어째 그 사람이 잘 되기를 하는 것이 뭐 욕심 이런 게 들어가 있다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진정어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자해의 감정이 점차적으로 수행자에게 돌아온다. 이 부메랑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해서 줬거든요. 그냥 또 여기서 내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그냥 줄 뿐이라는 거죠. 그냥 주다 보면은 그게 어느덧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주는 습관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주는 거에 대한 기쁨, 행복함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좋아지는 게 이렇게 덤으로 오는 그런 거죠. 자, 경의 주석에는 마음속으로 먼저 자기 자신에게로 자해를 향하거나 방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앞에 잠깐 얘기를 했듯이 내가 괴롭고 행복하면 남한테 주는 게 괴롭고 행복하는 것밖에 안 줘요. 그 웃음도 전이가 되지만은 괴로움도 전이가 돼요. 막 앞에서 짜증내고 힘들고 하고 있는데 허허허 웃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는 울고 있는데 넌 즐겁니 이럽니다.
그러면 좀 서로 간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만들기 어떻게 위해서라든지 어쨌든 감정이 이완이 돼가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안 됐다 이렇게 가는 그런 거겠죠. 자, 그런데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우면 내가 좋은 상태에서 남한테 주면은 그걸 더 좋은 거겠죠. 그래서 원래 준 대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은 그 사람 괴로울 때마다 괴로워 내가 들어줬으니까 니도 내 괴로울 때 한번 들어줘 이러면서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모든 종류의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 자기한테 보내고 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은 남한테 보내주라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을 때 다른 선택지어진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에게로 자유를 개발해야 한다. 내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이분도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런 거 쉬운 거니까 이제 입바사나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내가 입바사나가 너무 힘이 들다 할 때 이런 걸 하시면은 좋아요. 그게 1차, 2차 이제 1부 첫째 부류, 둘째 부류, 셋째 부류, 넷째 부류 막 이렇게 있는데 첫째 부류에서 막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나는 보니까 한 서너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부류로 둘째 부류로 넘어가면 돼요. 그 둘째 부류로 다 했다면은 셋째 부류 넷째 부류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사람이 존경하고 그거 해야 될 사람이 한 50명쯤 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렇게 안 나올 걸요. 오늘 한번 꼽아 보세요. 내가 존경하고 그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이제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잘 돼야 된다. 10명 될까요?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기로. 자, 약 2분 동안 이와 같이 자해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이라는 구절을 빼고 자해를 개발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처럼 이런 걸 이제 한 2분 정도 하다가 내 거를 빼버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그 꼭 얼굴이 떠올랐으니까 이름을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이제 뭐 그대가 하든지 내지는 떠올리면서 이제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종류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이제 저 자해관을 보내면 된다는 거죠. 집중을 얻게 되면 수행자는 행복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안정됨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상을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같은 부류의 두 번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했으면은 또 그 다음 사람으로 해주고 한 사람을 한 30분 동안 할 필요는 없어요. 잠깐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자비관 보내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또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같은 부류는 덕 있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 분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이제 그 참매사에도 말씀을 또 빚자면 아마 그 수행처에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행자는 마음을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과 그분에 대하여 행복과 평화로움을 느끼도록 두 번째 사람을 향해서 자해를 개발한다. 자, 그 후에는 세 번째 사람을 향해서 자해를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부류에 있는 약 1사람을 향해서 자해를 개발하도록 한다. 그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죠. 네가 존경하는 사람 누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습니까? 그 느끼는 바가 이렇게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모, 형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한테 우리는 좀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막 그냥 그쪽으로 많이 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개발함으로써 자해를 개발함으로써 아주 잘 집중할 수 있다면 다음으로 중립적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다지 애착이 없고 그다음 그다지 미워하지 않고 그냥 막 아, 그 사람 이렇게 이제
지인 이렇게 그래 되는 거죠. 단지 지인인 그에 대해 행복하지도 않고 저기도 느끼지 않는 세 번째 부류를 향해 자해를 더욱더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자해 시간을 한 30분을 가진다 그러면 그 30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1순위, 2순위 스스로가 정해놓고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걸 했죠.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신경질 난다, 화가 난다, 분노가 치민다 하는 건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쭉 하고 다 해주고 내가 이 사람 참 미워했는데 참 니도 행복하여라 하는 마음이 들 때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네 번째 부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향해 자해를 개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집중을 얻고 행복과 평화로움을 느낀다면 네 번째 개발로 적의를 느끼는 사람에 향해서 자해를 개발한다. 적의를 느끼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속상한 사람 있죠. 생각하면 내 돈 떼먹고, 그죠? 또 막 그냥 그 인간 생각하면 보증서주 가지고, 그죠? 생각만 해도 보울린다, 화가 난다. 그 사람 생각하면은 내가 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여러분만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그 사람을, 그러니까 다 하고, 가족,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 가족, 그리고 밉지도 않고, 뭐 좋지도 않고, 그저 그런 사람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해 수행에는 두 가지 종류의 적이 있다는 거죠. 가까운 적이 있고 먼 적이 있는데 먼 적은 미움, 악의, 혐오와 분노 이런 게 있다. 그 자해를 적에게 향할 때, 이제 적에게 향할 때, 비록 그를 향해 자해를 개발하려고 애쓸지라도 수행자는 그의 화를 느낄지도 모른다. 이게 어떤 이거 적은 어떤 겁니까? 미움, 악의, 혐오, 분노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이런 게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나? 혼자 생각을 할 겁니다. 해야지 내가 편할 것 같아. 이러면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하면 어떡해? 속에서 이런 게 뭉클하고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의를 느끼고 증오를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수행자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자해를 개발할 수 없다는 거죠. 뭐 그냥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복화술처럼. 내 니를 봐준다 그래 알고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악물고 속으로 이런 게 올라오면서 이런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건 스스로가 괴롭고 해로운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경우에는 수행자는 자해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첫째 사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생각하고 화가 나죠. 화가 나면 결국 누구한테 해를 끼칩니까? 자신한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그죠? 그리고 내의 그 이런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공연이 뭡니까? 내가 던진 내가 뱉은 침에 내가 맞고, 그죠? 찝찝이 하는 거다, 그죠? 내가 품은 도끼를 내가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지 말고 내가 또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했을 때 다시 적을 향해 자해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성공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미운 사람도 나중에는 생각하면은 그냥 그런 사람은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이 세 번째 부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네 번째 부류는 없어진다 이런 게 되겠죠. 자, 가까운 적은 어떤 거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다. 수행 초기에 이제 하나 이바사나가 힘이 든다. 그래서 이제 자해 수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성을 향해서 한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뭐 처녀총각은 그렇게 되기가 쉽겠죠, 그죠? 그러면 이성을 향해서 자해를 개발하려고 애쓴다면은 점차적으로 사심 없는 사랑이 애착하는 사랑으로 간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막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공연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게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변해버리네. 나는 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해 수행까지 보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면은 수행의 11가지 자해 수행의 11가지가 제대로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만 손해가 되고요. 결국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엉뚱한
욕구와 욕망으로 변해갈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주석에는 가까운 적이 일어나고 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성을 향해 자해를 처음부터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수행자가 적을 향해 자해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수행자는 자신 안에서 많은 자해의 느낌을 갖게 되며 수행 대상에 마음을 잘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수행하다가 문득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너무 매달려 있다는 증거죠. 구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와 평화를 찾기를 이렇게 자비관, 자해관을 보내주면 좋다는 그런 거죠. 그럼 자신들한테도 좋고요. 자해 수행의 더 높은 경지를 얻기 위해서는 수행자의 자해를 네 부류의 사람을 향해 하나씩 차례대로 개발하면서 날마다 자해 수행을 계속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많으면 자해 수행을 계속 이제 해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내부터 구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괴로움이 없을 때. 근데 내가 그런 수행을 딱 하다 보면은 자해 수행을 좀 개발하다가 보면은 내 스스로가 평온해져요. 그 이럴 때 그 보내주면 돼요. 예, 청정해지는 때가 있어요. 내 욕심이 없어지고. 자, 주석에서는 수행자가 내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한계나 경계를 보지 않을 때 몰입 집중에 가까운 근접 집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이제 여기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주 존경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 지인, 그리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미, 그리고 아주 미운 사람,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네 부류의 사람을 정해놨죠.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경계가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있는 부류의 사람이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안 올라가지죠. 왜 그러냐? 나는 지를 존경하지는 않고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미운 털을 빼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올라가지라. 그러면 그건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나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나 같이 동등한 입장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될 때까지 자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계나 경계를 보지 않을 때는 자신을 내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그러니까 내부류의 사람도 나와 합하면 다섯이죠. 그게 하나의 같은 부류가 돼버린다는 그런 거죠. 자, 만일 자신이 내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나 아주 무서운 도적이나 뭐 나쁜 사람이 사람이나 호랑이가 먹이를 위해 누군가를 요구한다면은, 자, 내가 호랑이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분들은 행복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손 들고 자신이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막 이제 누군가가 와서 딱 한 사람만 잡아가면 다른 사람 봐주겠다. 그러면 내가 끌려가면 여러분들을 행복할 것이다 한다면은 이 부류를 갖게 봤냐 아니면은 분리를 했나 이 말입니다. 어떤 걸까요? 분리를 해버린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자기는 희생하는, 예. 그래서 그 이제 내라는 존재를 좀 가치를 어떻게 달리인 그런 거죠.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경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 다섯 사이에 경계를 보이지 않을 때 경계는 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누구도 줄 수는 없고. 예, 이제 그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그 빨리어 원전을 해석한 그 이제 스님들의 그 경전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이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막 수행을 이제 한 30명 이상이 하고 있었어요. 숲속에서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어슬렁거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지가 가도 가만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뒤에 제일 뒤에 가까운 데부터 살짝 물고 가가지고 싹싹 잡숴버렸어요. 근데 이 스님들이 끌려가면서도 단상한테 방해될까봐 한 달도 안 끌려가고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히는 순간에 아라한테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겠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제 스님들이 보니까 사람이 수행자들이 속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호랑이가 속속 물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표를 해라. 표를 해서 이제 알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수행자가 경계를 두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 왜, 이제 내가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또 누군가가 올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분류를 이제 예, 경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경계를 가졌다는 거죠. 자, 자신이 호랑이에 먹여야만 한다고 느낄 때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경계가 있는 것이며 경계는 깨어지지 않았고 그런 수행자는 근접 집중이나 몰입 집중을 얻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누구도 호랑이에게 주어질 수 없다면 경계는 없고 깨어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경계를 안 그러면 어떻게 몽땅 가든지 그죠? 아니면 한 명도 안 가든지 이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꼭 한 명만 가야 된다면 어떡해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쳐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특정정 자해 수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세상이나 우주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향하여 자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정 자해 수행을 잘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불특정 자해 수행을 해서 이제 또 경지에 올랐다는 분도 계십니다. 어느 정도 집중으로 자해를 느끼려면 수행자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 입바사나 수행자의 마음이 이제 안정되지 않거나 불안하고 우울함을 느낄 때 뭐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그 존재를 향해서 하는 것인데 입바사나 수행자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거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게 수행하다 보면은 과연 이게 잘 될까? 괜한 근심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이제 하라는 거죠. 자, 많은 산란한 마음, 생각 등이 있는데 그것들의 알아차림에 의해 극복할 수 없다면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제가 수행을 계속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맛보기 시작하면 하면 할수록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길게 많이 이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기나긴 여행이라고 보는 거죠. 긴 여행을 가고 땡볕이죠. 완전 쨍쨍 내리쬐는 태양 아래 가다 보면 어떻게 좀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해 수행은 쉬어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을 해야 한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은 어떤 겁니까? 삶이라는 거죠. 삶이고 여행은 어떤 겁니까? 수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좀 힘들고 알아차림이 잘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회의감을 느끼고 막 이럴 때는 이거 자해수행을 해보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나무는 자해수행이다. 그 자해수행을 할 때는 긴장하지 않는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정 사람을 정해놓고 내지는 가정을 정해놓고 내가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내 마음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 막 이걸 갖다가 막 안 봐도 이제 되니까 그게 또 요 가르쳐주면 자해수행만 해버리면은 또 그렇습니다. 알아차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행자는 마음속으로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하기에 마음 안에 살아있는 존재를 향해 자해의 느낌을 가질 것이다. 얘가 막 수행이 여러분들 입바산 수행도 안 그렇습니까? 막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금 모기를 봤는데 뇌를 물고 있는 뭡니까? 독침을 쏘는 모기를 봤는데도 한 방 먹고 진하게 빨아먹고 날아가지도 못해요. 막 대가지고 볼록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삼지도 살라고 왔는데 이러면서 애처로워하고 저도 한때 그랬어. 얼른 나가라 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안 죽여줄 테니까 그래서 그 뭡니까? 그 벌레 창 있죠. 그 열어가지고 내보내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존재니까 다 그렇게 되겠죠. 점차적으로 마음은 모든 존재들에게 집중되어지고 고요, 평화, 안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거죠. 모든 존재들이라 하면은 뭐, 야, 이 세상에 벌레더라,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스로만의 느낌을 가지고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때로 환희도 느끼며 어기양양함을 느끼며 들어올리즘도 느껴지기도 한다. 이게 붕 뜨는 느낌이 든다는 그런 거죠. 실제로 뭐 뜨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뜨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몸의 가벼움을 느끼고 자애의 매우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집중을 할 때 제가 뭐가 생긴다 했습니까? 몸속에서 산화질소가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산화질소 같은 게 발생을 하면서 내 몸에 나쁜 이런 거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근데 수행을 할 때는 과다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내 몸에 유효적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세타파가 어떻게 해? 굉장히 그 알파파보다 더 집중력이 강해지는 게 세타파라 그랬죠. 세타파가 막 나오면서 세타파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나오고, 그럼 산화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떻게 해? 굉장히 이렇게 이완되고 가벼운 걸 느낀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의 산란, 긴장, 우울,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 이제 없을 것이며 관찰되는 어떤 심신 현상에 크게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유 수행을 하다가 또 이제 윗바사나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막 복잡해지고 막 그 스트레스는 없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다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기회, 좀 쉬었다 가면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기타를 한참 배웠었어요. 이제 클래식을 배우다가, 클래식을 제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차분한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 잘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을 들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가 그 다음에 세미 클래식을 했는데, 세미 클래식도 그냥 그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포크를 배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러 갈 때 통기타 들고 막 가서 이랬는데, 그렇게 됐는데, 어느 날 이거 막 배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막 물집도 생기고 막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다가 한 몇 달 지나고 되겠나 하고 이제 지워보니까 전에보다 더 잘 되는 거였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막 힘들고 지칠 때 자해 수행을 또 하고 윗바사나로 딱 전환되면 어떤 데 더 깊이 집중이 잘 되고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자가 피곤함, 불안, 우울, 산란됨을 느낄 때 자해라는 나무 그늘 아래서 10분이나 15분, 30분 정도 자해 수행을 하거나 개발하게 되면은 수행자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이제 매일 이것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이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전혀 모르겠다 하면 자해 수행적으로 개발하면 되겠고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혹 중간에 이런 걸 넣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짧은 기간에, 근데 만약에 내가 수행 장소에서 열흘 동안밖에 안 하는데 짧은 기간에 수행 장소에서 너무 긴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 매일같이 이것만 하지 말고 이제 그 한번 하면은 이제 한 30분 정도 하고 또 윗바사나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수행 장소에서 내가 할 기간은 이렇게밖에 없는데 자해 수행만 해버린다면 어떻게, 윗바사나에 대해서는 좀 못해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윗바사나 수행 도우미로 자해 수행을 하기를 원할 때 낙담, 산란,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윗바사나 수행을 하셨으니까 이제 하시다가 뭐 이렇게 좀 힘이 들거나 할 때 쉬어가는 도구로 자해 수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겁니다. 자, 개인 면담, 이제 거의 이제 오늘 거의 윗바사나 수행 거의 제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총 26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쭉 이제 저희들이 이걸 이제 기회를 봐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쭉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승에 계시면 또 고명하신 스승이나 또
자기의 그 상태를 이제 어느 정도 전진이 됐는가 이런 걸 자기보다 먼저 하신 분 이런 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수행 보고를 하는 요령입니다. 먼저 좌수행을 했을 때 이제 한 분의 좌수행의 시간에 이제 얼마나 걸렸는가 시간 나는 몇 시간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 이렇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하는 시간이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20분, 뭐 어떤 분은 뭐 1시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앉았다 하면 1시간 내지 1시간 조금 더 한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있죠. 하루는 했는데 일주일이 7일이 있다면은 이 7 중에서 한 4일 정도 했습니다라도 있고요. 3일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겠죠. 자, 그래 복부의 불러오고 이 꺼지는 해는데 꺼지는 움직임에 대한 관찰 보고가 있는데 관찰을 잘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떤 날은 복부에 불러오고 꺼지는 현상을 잘 못 보고 있죠. 자꾸 그 대상만 따라가는 수가 있어요. 대상을 또 잘 알아차림하는가 하면 그거에다 놀다가 오늘 뭐 했나 하는 거 머리만 괜히 복잡해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이거 수행을 할 때 그걸 적었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했다. 그 노트를 해가지고 적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적어보고 그러니까 어느 날 쑥 지났을 때 앞에 있을 때 내가 아 스스로가 진전 상태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가 내 집에 있는데요. 잠깐 이렇게 수행하면서 잠깐 이렇게 나온 그런 뭐랍니까 이제 환상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적어놨는데 그게 며칠 뒤에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글로 또 야 재밌다 이라 글로 나가보면 어떡해 또 들고 뛰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것도 잘 알아차야 돼. 자,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거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을 잘 관찰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또 경험했는가. 그래서 복부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꺼지고 이런 거를 알면서 이제 꺼지고 또 무엇이 생기고 이제 바라보는 게 정확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거 그냥 어렴풋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좀 그런 건 좀 적어놓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자세히 그러니까 스승한테 그걸 이제 상담을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스스로의 진행 상태를 보기 위해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관찰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간혹씩 그런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그걸 면담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관찰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꾸 끌려가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막 화가 올라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게 화가 올라오고 이제 그건 알아차린 건데 화가 올라오는 거에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끄달려가 버린 그런 게 돼버렸죠. 자,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과 같은 느낌이나 감각에 대한 관찰 보고, 그러니까 통증을 잘 관찰을, 요게 요령은 위 1-2-3-1과 같다는 거는 관찰을 잘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러면 통증 관찰 엄청 잘 되죠? 이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찰할 수 있다면 그 결과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그게 끝까지 가든가? 언제 멈추든가? 그리고 다른 게 오니까 그게 없어지든가? 이런 걸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겠죠. 관찰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관찰할 수 없었다면 그 속에 그거에 대한 감각에 너무 끌려다닐 수가 있다. 이런 걸 얘기가 되겠죠. 자, 생각들에 대한 보고. 내가 생각한 거, 요령은 또 위 1, 2, 3 한 것 같은 거. 생각들에 대한 보고는 어떤 겁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일어났는데, 일어남 하고 봄봄 하면서 명명을 했고, 보는 순간에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그 뒤에 또 다른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걸 보는데 앞에 거 사라진 거는 명명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보는 거 바빠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라진가 동시에 어느 게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사라지는 게만 보입니다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령은 알아놓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행 행선입니다. 보수행은 한 번의 보수행에 걸린 시간 보고 이제 뭐 30분, 1시간 이런 거 천천히 몇 단계로 보수행을 했는가 보고 이제 1단계, 3단계, 6단계 있죠. 이런 걸 이제
몇 단계로 몇 분씩 얼마나 했는가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분에 대한 거는 대략적으로 하면 됩니다. 1단계 조금 했고 3단계 조금 했고 이제 6단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발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 보고 이런 거는 이제 관찰을 잘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잘 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 무엇을 알게 되는가. 발이 이제 무겁더라. 발바닥에 처음에 할 때는 어떻습니까? 발이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여름에 맨발 붙고 여기 한번 발라보세요. 밟아보세요. 쩍 하고 붙는 느낌 이런 게 막 듭니다. 그런데 집중을 하다 보면 발이 지 혼자서 움직이는 걸 느끼게 돼요. 자, 그 다음 잘 관찰할 수 없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저기 보수행을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팔을 뒷짐을 지고 있을 때는 뭐 팔저림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보고, 그거는 또 요령은 같습니다. 네 번째, 생각들에 대한 보고. 보수행을 하는데도 잡념이 떠올라요. 잡념을 떠오르는 거 보면서 바람 발대로 덤 나가면 이거 뭡니까? 로봇처럼 앵무새처럼 하는 경우가, 그것도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거. 제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보수행 하는데 떠오르면은 그거 딱 알아차리고 멈춤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면 또다시 진행. 이렇게 하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잘 알아서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수행은 일상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일상행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를 천천히 하며 잘 관찰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보고. 제가 이불을 개는데 오늘 이불 개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불을 갤 때 하나하나 개키면서 함, 또 그 다음에 접음, 뭘 하려고 함, 접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었는가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생활을 24시간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한 부분을 이렇게 노려가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날 때는 눈 뜨고 눈 뜨려고 함 뻑 뜬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무슨 감각적인 게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눈을 퍽 뜰 때도 있고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럼 저는 소리에 의해서 깨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으면은 이제 부엌에서 누가 딸그닥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아 들리는구나 하고 또 의식을 딱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럼 떠야지 일어나야지 이런 게 이제 눈 떠야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어느 한 부분. 그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양치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양치를 하게 되면 양치가 참 잘 되고 좀 뭐 이렇게 그 깨끗하게 되고 그 치아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관찰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거, 그 부분을 정해놓고 하면은 부분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이 경험한 것이나 알게 된 것이 있는가에 대한 보고. 내가 오늘은 어떤 것을 아 이거는 몰랐는데 이걸 안 했는데 이런 것을 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자기가 이제 생각하지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있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집중 수행을 하고 계속 수행을 강조하고 수행을 또 하게 되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대한 알아차림의 범위를 넓혀서 이제 내가 어떠한 탐심이나 탐진치가 일어날 때 그걸 잘 컨트롤해서 거기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평화와 이제 막 어떤 때 저는 그래서 옛날에 습관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맛있는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것만 딱 따라서 먹다가 보니까 뒤에 이제 좀 돈 주고 맛없는 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아까워지고 돈이 아까워지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욕심이 탐심이죠.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가 생기니까 진심 화가 나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뭡니까? 에이 하면서 뭡니까? 어리석은 생각들이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세계를 다 해버리는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 먹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이제 틀고 나니까 아 이 집은 이런가 보다 하고 좀 거기서 이제 얽매이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몰랐더라면 얼마 못 먹었을 거예요,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사실 괴로움의 구속 속에 그거에 대한 걸 못 빠져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유는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모든 거, 자식, 부모, 형제, 내가 살면서 내의 바운다리를 한번 보면서 내가 얼만큼의 구속을 당하고 있고, 당하는 거 아니죠. 내가 스스로 어떻게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구속을 지가 해놔놓고 나는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 아무리 평년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죠? 자, 수행으로 목적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26 표현을 하면서 나름 덕분에 참 많이 배웠고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 참고로 해서 계속 수행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신 부처님 그리고 참매사야 될게 감사를 드리면서 자 입바사나 수행 전체 강의를 이렇게 마감하고요. 또 이제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또 할까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